2021년 1월 6일입니다. 1월 6일 한번 관찰해 봅시다. 자, 빌빌빌, 아이고 아이고, 빌빌빌 꼬이죠. 자, 이거 왜 꼬입니까? 저는 이걸 쏘가지라 해요. 안 크다가 팡 크니까 쏘가지가 팡 터진 거예요. 2, 4, 6, 8, 10, 12, 14, 16, 18. 18에서 20마디 나갔겠네. 자, 이제 겨순이, 그리고 수정할 겨순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꽃이 물렸는가, 이게 포인트죠. 자, 보면 이 꽃이지. 꽃이 좀 이건데, 이게 좀 크게 들어와야 돼, 크게. 근데 지금 생각보다, 자, 보이죠? 좀 작아, 좁쌀만 해요. 이러면 안 돼. 자, 되게 커야지 수정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대가리는 좀 얇아졌는데, 대가리는. 자, 꽃이 약해. 자, 기본적으로 잎줄기, 그리고 식물의 모든 건 수분이에요. 그리고 근본적 꽃이 뭔가 안 맞다. 그러면 수분에, 체내 수분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. 그렇게 굵지도 않고. 이 정도면 물을 줘야 되겠죠? 자, 디디디, 디디디 가는 것은 주름이 많이 잡히고. 자, 안 빠지고 잡히고 물을 주는 게 맞을 거예요. 물을 줘야지. 얘들이 이 꽃이 뭐 그지 이게 달라져요.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꽃도 잘 나오고 모든 게다 좋다 이러면 물을 뭐 생각 안 하면 되는데,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해.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저걸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. 자, 이게 각 시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이 방향성이 딱딱딱 계산이 잡혀야 돼요. 이해가 되죠? 줄기. 야는 또 먹어. 안녕. 야는 이제 물방울 맺힌 상태에서 조온이 형성 됐을 겁니다. 자, 이 관찰을 잘 하려면 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 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. 그냥 관찰 이런 느낌으로는 안 돼요. 이게 전체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지. 이때는 이렇게 되지. 이때는 어떤 걸좀더더 보완을 하면 되겠다. 이런 느낌을 만들어요. 자, 수다. 자, 현재 성주가 사촌농가죠. 사촌농가 중에 이거 봐, 얘가 지금 어때? 이 지금 힘을 못 쓰죠. 그리고 이거는 엄밀 따지면 뿌리장애야, 뿌리장애. 뿌리장애가 왔는 농가가 내가 아무리 봐도 한 1,200 농가 이 정도 뿌리장애 온것 같아요. 자, 지상부 이제 냉해지, 이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. 이 뿌리가, 그 쉽게 말해서 뿌리가 냉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더더 이해가 될 거예요. 자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. 이게 지금 말 심각해. 그 사천 농가에 이제 1, 2, 그리 몇 프로고, 3, 4%니까 그리 100에서 근 200농가. 지금 이 농가들은 이대로 가면, 입춘이 지나야 되니까, 그리 한 2월 말? 3월? 그때 참외가 달릴 겁니다. 이게 좀 심각해요. 그리고 얼룩이 농가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, 자, 이런 걸 좀,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상합시다.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, 이게 좀 그렇네요. 자, 이상입니다.